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E300 익스클루시브에 이어서 E300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E300 아방가르드는 이전 18년식에 있던 E200 아방가르드와 옵션 부분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옵션 부분은 비슷하지만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르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현재 E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적인 성능은 높였지만 옵션은 줄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 클래스의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년식에서 19년식 넘어오면서 1200만 원 정도 이300 아방가르드 모델의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부분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300 아방가르드에는 어떤 옵션들이 빠졌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왼쪽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동 시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하단에 앞뒤로 시트 조절하고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 앞에 각도도 조절 가능하고 여기 허벅지 지지대도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와 헤드레스트는 상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 대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E300 아방가르드에는 없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핸들과 사이드 미러, 시트,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3단계 마련되어 있고 여기 R 버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 포지션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E300 익스클루시브와 다른 점은 이 통풍 시트 기능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원래는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E300 아방가르드는 이제 일반 사운드가 들어가서 스피커가 7개가 되고요. 부메스터는 13개. 그래서 스피커 부분에서도 익스클루시브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열림 버튼은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열고 닫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방가르드는 전동 트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당겨서 열 수만 있습니다. 닫을 수는 없어요. 전동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E300 아방가르드의 정면 계기판을 보면 익스클루시브는 디지털 계기판이었지만 아방가르드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 18년식 E200과 동일한 아날로그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E300 익스클루시브와는 계기판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가운데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 통해서 터치스크린 적용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볼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홈메뉴를 눌러서 좌우측 여러 가지 메뉴를 볼수 있다라는 것도 동일하지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조작할 수 없고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다 보니까 계기판의 디자인은 따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메뉴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뭐 불편함이나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아날로그 계기판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호불호가 갈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홈메뉴 들어가서 서비스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타이어 압력이나 정비 주기도 확인할 수 있고 보조장치 들어가면 앞차와 차간 거리 확인할 수 있고 주의 어시스트라고 해서 좀 주의력이 떨어지면 커피잔 모양의 경고등을 띄워주는 기능도 있고 트립 컴퓨터에 뭐 현재 주행 중인 속도와 총 누적 주행 거리 그리고 에코 디스플레이와 뭐 출발 후 평균 연비, 평균 속도, 주행한 시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라디오, 미디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음향과 관련된 기능 설정할 수 있고 전화, 블루투스 연결하면 전화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게 핸들 왼편에 터치 컨트롤 패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로 메뉴 넘길 수도 있고 홈메뉴 버튼 눌러서 다른 메뉴 불러오기 클릭하면 선택도 되고 이제 뒤로 가기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E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80km에서 세팅을 원하면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주행 중인 속도로 세팅이 되고 속도를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캔슬 밑으로 기능 해제하거나 브레이크 밟아도 기능 해제되고요. 리스타트 바로 앞전의 세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리스타트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
리미트 버튼 누르고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속도를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10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기능이고, 또 캔슬을 눌러서 기능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 올리면 다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핸들 왼편에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엔 오른편 12.3인치 대형 스크린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게 오른쪽 화면은 동일한 12.3인치가 적용되어 왼쪽 계기판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타이가 있었지만 오른쪽은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부분은 없어요. 메뉴도 동일하고 크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 메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홈메뉴 누르면 마찬가지 왼쪽 계기판에서 봤던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밀면 목적지 입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터치스크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은 안드로이드 오토 통해서 카카오 내비 연결하거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 통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 문제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크게 내비게이션은 뭐 순정 내비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라디오, 미디어 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미디어 들어가서 미디어 장치 여러 가지 블루투스나 SD카드, USB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DMB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2300 익스클루시브처럼 서라운드 사운드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뉴들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블루투스 연결해서 전화 받거나 연결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들어가서 뭐 시트, 열선 시트, 뭐 등받이 쪽 밸런스를 더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등받이 쪽이나 시트 쪽 더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셀렉트 들어가서 엔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데이터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클래스 세단을 그대로 여기 구현해놨기 때문에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조장치에 들어가면 이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제한속도 알려주는 그 기능이고요. 카메라 인주자 어시스트 들어가서 경고음 설정할 수도 있고,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이제 앞차와 차간 거리 조절해서 이제 안전 사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능동적으로 브레이크까지 잡아주는 그런 안전 사양이고, 주의 어시스트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기능이고, 또 라이트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마찬가지로 64가지 색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멀티컬러 해제해서 왼쪽으로 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정말 많은 색깔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또 이 클래스 아방가르드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컬러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또 여러 가지 10가지 색깔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조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이 아닌 여러 가지 조합의 색깔로 또 색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멀티컬러고요. 실내 온도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온도를 높이면 따뜻한 느낌으로 붉은빛, 낮추면 시원한 느낌으로 또 파란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디테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옵션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00 아방가르드는 2300 익스클루시브와 다르게 이 트림이 이제 알루미늄, 이제 실버 트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는 브라운 우드 트림이었는데 아방가르드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의 이런 네,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확실히 익스클루시브가 고급스럽긴 한데 또 이런 오염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게 알루미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세련되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젊은 느낌입니다. 하단으로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도 다 마련되어 있고 방향 조절이나 풍량 조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메뉴나 싱크 그리고 내부 공기 순환 장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아까 설명했던 내비, 라디오, 미디어, 테일 버튼, 차량 기능 설정할 수 있고 비상등,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시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 오른쪽에 USB 케이블 삽입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컵홀더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다이나믹 셀렉트로 드라이빙 모드 다섯 가지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E클래스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 감지 센서를 끄는 버튼, 이제 자동 주차 사용할 때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 스탑 앤 고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고 볼륨 조절, 전원 버튼, 화면과 오디오 한 번에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돌려서 메뉴 선택하거나 혹은 터치패드 사용해서 이렇게 메뉴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핸들 왼편은 계기판을 조작했다면 오른편은 이제 12.3인치 대형 스크린을 이렇게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를 터치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로 가기 버튼 마련되어 있고 미디어, 라디오,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여기는 블루투스 통화 받고 끊고 그리고 뭐 즐겨 사용하는 메뉴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리스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간단한 음성인식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E300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전달을 드렸는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대비해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통풍 시트 그리고 뭐 차선 유지 어시스트 이런 등등의 전동 트렁크도 그렇고요.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도 빠져 있고 뭐 부메스터 사운드도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편의사항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기본적인 성능에 만족하고 E클래스, 벤츠 E클래스라는 그런 감성에 만족하면서 타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차량이 E300 아방가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E300 아방가르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